이야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? 뭐부터 만들어봐요.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다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? Your dog Your dog can walk. can walk. can be walk 아닙니까? 네. 왜 아닙니까? 워크가 바탕을 하다시피 그게 답니까? 그래서 그리고 뭐 어쨌는데요? 캔이나 위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? 양념치 뒤에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그랬어요? 오케이, 뭐뭐다. 그럼 워크는 걷다예요, 걷는이에요. 아까 걷는이라더니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러면 첫 단계.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? 나는 Can your dog walk? Work가 아니고 walk. 오케이, 문장 완성. How long can your dog walk? How long can your dog walk?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랬더니 뭐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 뭐 대신에 뭐 써요? 마이 독 아닌가요? 너의 개가 얼마나 그럴 수 있냐? 그러면 나에게는 선생님 설명 좀 할게. 막지 좀 마. 오케이. 뭐 맨날 할 때마다 아는 것처럼 선생님이 설명하면 막 끼어들어 막 얘기하면서 왜 매번 똑같은 설명을 계속해야 되냔 말이지. 어? 응? 왜 매번 똑같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얘기해봐. 네가 선생님이 막 설명하면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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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그러니까 네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. 어? 나쁘진 않은데 다 좋은데. 근데 그러면 네가 아니까 그렇게 뛰어들어서 설명하잖아. 그치? 근데 왜 똑같은 설명을 계속해야 되냐 말이지. 내가 이 설명 너한테 몇 번째 하는지 선생님이 세리고 있거든. 여섯 번째 설명하거든 이 얘기를. 말이 되도록 문장은 너에게가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냐 그러면 나에게 너에게는 얼마나 걸을 수 있냐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 나에게는 얼마 동안 걸을 수 있어 이럴 거 아니야. 그치? 그래서 뭐 대신에 뭐 써요? 그쵸?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? 네, 공부 좀더 하고 오세요. 뭐 매번 뭡니까? 너 언제부터 너 선생님이 이틀 동안 공부할 시간 주는데 너 어제 연습했어? 응? 응? 자, 선생님 시간 낭비. 너처럼 이렇게 세번네번 하는 사람 없어. 어?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와, 도훈아. 오케이, 다음번에 똑같은 시험지 어떡할래? 어?